자,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러니까 뭐 교직한 30년, 뭐 25년, 30년쯤 된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끔 그러세요. 교수님, 저 이제 교직자로서의 자질을 다 잃어버렸나 봐요. 아니, 왜요? 제가 보기엔 선생님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데요. 저요. 옛날에 초임교사 시절에는요. 정말이지, 제자들 이름 다 기억했습니다. 일주일만 돼도 영수가, 철수야, 경미나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은요, 여름방학이 다 돼가는데도 애들 이름이 잘안 떠올라요. 저 이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나 봐요. 저 조기 은퇴할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걸 직장으로 가면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네, 직장 상사들 머리에 든거 아무것도 없어. 뭐 나오지를 않아. 연차가 쌓이는데 머리엔 먼지만 쌓여? 자, 실제로요.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서요, 재미있게도 어떤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합니다. 막 머리가 팽팽하다고 우리가 표현되는 김대리 혹은 박과장은, 야, 이거 뭐야? 딱 그러면, 네, 이건 1978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건 2017년에 매출 자료고요. 이건 뭡니까? 탁탁다 나오는데, 부장님들은 다 있으면, 저게 뭘까? 쟤는 누구지? <laughs>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야.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더 젊은 분들이 우리 부장님 머리는 먼지만 쌓였어요. 또 부장님들은 내 머리에 먼지밖에 남은 게 없나봐요. 깜빡거려요. 나오는 게 없어요. 건망증도 심해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게 대부분 기억에 대한 얘기들을 하세요.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기억력의 감퇴 때문이 거의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억력은요, 의외로 80대까지 크게 안 떨어져요. 심지어 90대까지도 크게 안 떨어집니다. 물론 뇌뇌 뇌, 뇌라고 하는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 자체의 노화는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40대, 50대, 60대에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라고 하는 하디 디스크는 꽤 이후까지도 80대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고 쓸만한 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대 후반, 40대, 심지어 는 50대 들어가면 그냥 건망증 엄청 심해지고 깜박깜박 거리고 그냥, 아, 생각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부하직, 부하직원들보다도 탁탁 하고 나오는 게 없을까? 그래서 답답할까? 우리 인간은 인지적 구두세로 원래 태어났습니다. 인지적 구두세의 인간의 측면을 이해하시면요. 우리는 우리 기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아, 나는 어떤 종류의 생각에 더 적합한 사람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연차가 쌓이면 머리에 먼지만 쌓이느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61년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죠. 구두쇠예요. 어떤 구두쇠? 인지적 구두쇠. 인지, 생각이죠. 구두쇠 안 쓰는 사람이죠. 생각 안 해요.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진화 쪽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보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인간의 손은 지난 8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지난 8만 동안, 8만 년 동안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그 다음에 예민해지고, 많이 진화를 했지만, 뇌는 5%도 진화를 안 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뇌는 아직도 원시 수렵 상태의 뇌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 직립하고 있잖아요. 뇌가 심장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손을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열동물, 즉, 포유류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선 심장으로부터 뇌를, 뇌로 혈액을 펌프질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다른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심장과 뇌가 같은 층에 위치하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 뇌가 옥탑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펌프질할 때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생각할 때. 그래서 인간은 같은 종류의, 같은 양의 생각을 해도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는 연비가 굉장히 나쁜 자동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생각을 많이 알아봐? 고민이 많이 하나보다죠? 머리가, 얼굴이 반쪽이 됐다. 사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할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자,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 자, 진화적 연구들을 참조해보면, 지난 8만 년 동안 인간은 어떤 이유로 제일 많이 죽었느냐?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지구상에서 인류는 전쟁, 질병,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류는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99.99%의 시간 동안 절대기하 상태에 있었어요. 늘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첫 번째 팩트 뭐였나요? 인간은 생각할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두 번째 팩트.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생존 능력, 즉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은 생각 안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존재. 그렇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생각의 양을 줄이기 위한 기법들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대략 20개의 단어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쭉 단어들을 보세요. 쭉 보시고요. 받아 적으시면 안 되죠. 그건 부정행위죠. 네. 나중에 제가 기억력 검사할 겁니다.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자, 긴장 놓치지 마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단어를 하나씩 다 보시죠. 네. 네. 자, 힘내셔야 됩니다.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네. 도대체 언제까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자, 517에서 13 빼면 얼마죠? 503. 벌써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네. 자, 504에서 13 빼면 다시. 491. 야, 지금 이거 지금 표정은 저한테 보여주신 표정은 이거 본명이 뭔가 있어 있어 이거 <laughs> 됐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제 방해할 만큼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방해 과제죠. 왜 보셨던 단어를 계속 속으로 따라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내가 이 단어를 봤다. 그럼 딱손 드셔두시면 됩니다. 자, 솔직하게. 자, 나문 봤다. 기억난다. 어,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습니다. 유리창! 어 유리창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창, 틀 봤다, 하 나. 어, 안 주네? 줄어야 되는데. 문지방. 네, 좀 줄어, 아, 네, 별로 안 줍니다. 욕조. 네, 조금 줄어들죠? 네, 좋습니다. 네, 차고. 어, 차고 또 많이 의외로 드시네요. 창문. 오, 창문도 많이 드시네요. 창문이 없었어요. 네. 네. 창문이 없었어요. 네. 창문은 만드신 거예요. 왜? 그게 더 절약되거든요. 문, 유리창, 창틀, 블라인드, 읽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창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자마자 편집해서 그거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기억이라고 불러요. 네. 실제로 써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보라고 하면은 실제로 나왔던 단어보다 창문을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다섯 가지 다 기억하는 것보단 요약해서 한놈 기억하는 게 낫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다섯 가지 다 가지고 가기엔 구두쇠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되게 재밌게도 엉뚱한 걸 기억이라고 불러요. 자 보십시오. 어제 소개팅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영희가 어제 소개팅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오니까 영미가 이렇게 물어봐요. 영희야 너 어제 소개팅했대매. 어? 어제 소개팅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기억을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희가 컴퓨터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남자 어~ 어땠냐면 키는 174.2cm고 모발은 36만 5천 개고 눈과 눈 사이가 4.7cm 떨어져 있었어. 정확한 기억이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친구 영민은 기분이 슬슬 나빠집니다. 다시 얘기해 봐. 그럼 이 영희는 순진해서 더욱더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건가? 빨간색, 아니, 빨간색 바지 입으클큰죠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고동색 양말을 신고 있었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벨트는 약간 밝은 거를 하고 있었어. 이러면 그 친구한테 드디어 한대 맞을 직원까지 갈 겁니다. 뭘 물어본 건가요? 그 남자가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그게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는 어제 영희가 소개팅한 그 남자와 아무 상관없죠. 그 남자를 자기가 어떻게 느꼈냐예요. 느꼈냐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과 컴퓨터의 기억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 기억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시험 볼때 이런 경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장부터 칠장까지 공부합니다.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는 일장 기억이 제일 좋아요. 네, 그렇죠? 뭐 학문의 역사, 무슨 뭐 창시자의 이름 막 이런 거. 기억도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 슬슬슬슬 슬슬 실제로 시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2장, 3장, 4장, 5장 가면서 중간 부분에서 기억이 잘 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마지막 장인 7장 기억이 웬만큼 또잘 나요. 이첫 번째 걸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온 걸 기억을 잘 해요. 그래서 아까 문 모든 분들이 기억하신 겁니다. 최신 효과라는 게또 있죠. 여기 바로 뭡니까? 직전이라서 기억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은 화면 팔수록 컴퓨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요 인간은 인간은 이 최신효과와 최두효과 초두효과 그다음에 인지적 구두쇠의 이세 가지 인간의 기억의 측면을 이해하면 내 상사는 연차가 쌓이면서 머리에 먼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쌓이고 있고, 그 중에 무엇을 나보다 더잘 꺼낼 수 있는가를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서로 상보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최신효과는 누가 더 많이 누립니까? 그게 더 하위직급자입니다. 왜? 직전에 배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초두효과는 누가 더 많이 있겠습니까? 내 상사예요. 내 상사입니다. 그러면 내 상사는 결국은 뭡니까? 먼지가 쌓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의 기억들로 이걸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과 무뭘 느꼈는가를 물어보는 걸로 이내 상사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오히려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뚜렷하게 기억을 오히려 더 못해요. 왜? 그 상사는 경험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도 통합적으로 보려는 걸 강합니다. 상사한테는 느낌과 거시를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인 걸 기억 못한다고 내 상사의 머리에 먼지만 쌓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상사의 구체적인 아이템들이나 내용들 티시컬컬한 걸 내가 보완할 수는 있죠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상, 내 상사가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걸 서로가 이해할 때 그리고 인정할 때내 상사의 기억과 나의 기억을 올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